이제 개발 지식이 없어도 코딩을 아예 할 줄 몰라도 솔루션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3D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위에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제 개발 지식이 없어도 코딩을 아예 할 줄 몰라도 솔루션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3D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프롬프트 하나로 3D 웹사이트 제작이 가능한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도라입니다. 도라 AI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용자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에 적절한 3D 오브젝트와 씬을 선택한 후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줍니다. 바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의 메인 홈입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D와 애니메이션이 추가된 사이트를 코드 없이 디자인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Get Started를 눌러보겠습니다. 구글 연동을 통해 쉽게 가입이 가능했고 가입 뒤 나오는 화면입니다. 좌측 카테고리를 보시면 마이 프로젝트와 스터디 케이스가 있는데 우선 저희는 작업을 처음 진행해 보는 것이니 스터디 케이스에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통해 웹사이트 제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tart with a site you like를 보시면 처음 도라를 접하는 유저들에게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아이폰 13 프로 템플릿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사이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누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롤만 올리고 내릴 뿐인데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버튼까지 삽입하여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엔 해떡 템플릿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스크롤만 내릴 뿐인데 오리가 나와서 춤을 추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앙에 있는 스크롤 투 댄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템플릿만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웹사이트 솔루션은 워드프레스, 익스, 아이맵 등이 있는데 해당 솔루션들에서는 구현하기 다소 어려운 애니메이션 효과 등이 이렇게 도라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도라의 홈으로 넘어오시면 우측에 도라 AI 조인 더 웨이리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프롬프트 하나로 웹사이트를 제작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현재 도라 자체가 베타 버전으로 출시된 것이라 대기 명단에 등록을 해야 추후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컨텐츠로도 좋을 것 같아 저는 바로 대기 명단에 등록했습니다. 비록 184,901등이지만 금방 줄어들이라 믿습니다. 대기 중인 인원의 수만 봐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도라 AI의 정식 서비스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도라의 공식 소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신 뒤 꼭 웨이팅 리스트에 등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